안녕하세요.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 이강희 사무관입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식약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하여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식의약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,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